숙이열룸 풀만지 파타야 호텔의 딜럭스 룸입니다. 딜럭스 룸 사이즈는 38스퀘어미터입니다. 방번호 1120호입니다. 자, 문 열고 들어가면 앞쪽 지금 욕실 쪽하고요. 옷장 쪽은 타일이고, 자, 침대 주변은 원목 마루입니다. 자, 우측은 욕실이고요. 그리고 옷장, 미니바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는 소파 베드가 있습니다. 한명 정도 충분히 잘수 있는 포가 길이고요. 그리고 TV 책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코니로 나가는 문이 있고요. 자, 이 방은 지금 보면은 트윈 베드죠. 트윈 베드입니다. 자, 이 침대는 그냥 싱글 침대인데요. 두 침대 사이에는 간격이 있는데 제가 발로 밀어보니까 두 침대는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붙이면 예, 뭐 그냥 가운데 자녀 한명 정도 재울 수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또 이렇게 소파 베드가 있죠. 이 소파 베드에는 성인도 한명잘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두명 동반 시에는 이상적인 룸입니다. 자, 우측엔 지금 스탠드가 있고요. 자, 왼쪽에는 지금 인터폰이 있네요. 자, 예, 한명 정도 잘수 있는 소파 베드가 있고 TV입니다. 자, 책상이죠. 책상에서 컴퓨터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룸을 보면은 깨끗하긴 한데 약간 조금 그 5성급 호텔에서 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점은 충분히 고려하시고요. 저기는 미니바입니다. 위에 글라스잔 있고요. 커피잔, 그리고 커피포트, 생수 두병 제공합니다. 그리고 커피와 차 세트 있고요. 자, 밑에 지금 생수 두 병이 있는 미니바입니다. 자, 인근에 패밀리마트가 있으니까 콜라 사이다가 맥주 사다가 시원하게 드실 수 있고요. 저기는 옷장입니다. 목욕관이고요. 실내화 두 컬레 제공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옷걸이고요. 안전 금고입니다. 자, 밑에 런드리 백이 있고요. 자, 여기는 지금 욕실입니다. 저쪽에 거울이 있고요. 세면대입니다. 자, 치약 칫솔 제공합니다. 치약 칫솔 다 제공하고요. 세면 도구는 잘 제공합니다. 여기 글라스 안 있고요. 수건 있습니다. 자, 변기 있고요. 자, 욕조가 있습니다. 욕조에서 좀 편하죠. 그리고 여기는 위에 레인 샤워기, 이동용 샤워기도 있습니다. 아이들 닦기 좋죠? 욕조 있는 데가 많지가 않은데 여기는 욕조도 있고 레인 샤워기도 있고 이동형 샤워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합니다. 자, 바깥에 발코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발코니고요. 두명 앉을 수 있는 의자 있고요. 가운데 협탁이 있습니다. 자, 바다가 측면으로 보입니다. 자, 앞에 건물이고요. 자, 지금 커튼 쳐져 있는데요. 예, 커튼을 제끼면 방이 아주 환합니다. 예, 커튼 제끼는 거하고 안 제끼는 거하고 방의 분위기가 좀 다르죠. 예, 환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은 다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자, 딜럭스 룸이고요. 38스퀘어미터입니다. 자, 욕실에는 욕조와 샤워부스가 둘다 있습니다.